친구죠. 너 올래? 이랬더니 처음에는 그러다가 손예주 선배님 오신다? 이랬더니 아 그래? 선배님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아 네. 오랜만에. 그 친구는 해설위원이에요. 뭐 LG에 있다가 트레이드도 해태도 트레이드 됐다가 삼성도 트레이드 됐다가 뭐 트레이드 한 적이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광주도 쫓아가고 야구에 대해 한참 내가 찾아갔던. 오늘 컨셉이 친구처럼이라고 하신 분들 다 부르셨어요. 아 서로들? 서로 모르겠지. 생각을 해보세요. 보아하고 무술 감독하고 야구 해설위원하고 재밌죠. 나이 떠나서 친구처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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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오셨네요. 제가 전화드릴 때는 아무도 그런 의미인 줄 몰랐어. 아직도 아직이야? 얘네 몇 명 만나기까지 부르세요. 안녕하세요. 무술 감독. 저희 아들 교과서에서 보고 있습니다. 남양주의 가장 유명한 분 중에 한 분. 아, 남양주 계세요? 네,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저희가요? 제 아들 교과서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남양주 출신이거든요.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네. 아. 사회 교과서인가 써져 있더라고요. 아, 진짜요? 아, 창피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한 분 한 분 한 분씩만 모셔도 충분한 분들인데. 네, 땡큐죠. 네, 다 같이 모시게 되니까 정말 영광이고. 먼 길 달려와 주셔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예, 이렇게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본인에 대해서 한 1분 정도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야, 이렇게 1m 앞에서 저 보아 씨한테 자기 소개 받을 거라고 내가 상상이 나는 거야. 그것도 실제로. 손현주 형님께서 스타트를 아무래도 작년에 연기 대상도 받으셨고 하시니까 스타트를 끊어주시고. 아, 저부터요? 네. 아, 저 안녕하십니까? 저 연기자 손현주입니다. 예. 아, 숨바꼭질 같이 찍었던 정희 씨랑 아, 개봉을 합니다. 들어가주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유해진입니다. 저는 뭐. 와, 1박 2일이다. 아, 예, 뭐. 1박 2일은 되게 잘하셨는데, 여기 오니까 되게. 아, 저는 낯선 자리에서는. 진행 좀 해주세요. 괜히 옆에 부하 씨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부하 씨하고는. 며칠 전에 뵀어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이 자리가. 혜진 씨는 네.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산을 가거든요. 네. 왜 정상에 이렇게 해서 아우 네. 좋게 있는데 형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느닷없이 온 거예요. 올 수 있냐고 전화 온다고 선뜻 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아니 근데 네. 보아 씨가 있고 그러니까 맞죠? 근데 만약에 안 오셨으면 뭐 좀 담아두신다거나 그런 스타일은 아니시죠? 아니 여러 명 전화했어요. 되게 아주 아침부터 송중기, 조인성, 장혁 다 전화해갖고 아 진짜요? 지금 한명 아까 성룡한테도 전화 아니 아까 그거는 왜 그 통화를 전화 연결 그럼 내 보아 씨가 중기를 굉장히 팬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전화 연결 한번 시켜줬고 선배님 이종석 씨는 모르세요? 아 눈빛이 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아니야. 거예요. 아까 본능이다. 오빠가 본능이에요. 맞아. 질투심이 사실. 아니 아니에요. 아 질투심이 많으시. 아니야. 오 정말 완전. 아, 지금 너는 희원이는 여기 지금 가시야. 잘해. 상상을 초월하는 질투. 아까까지 보아 씨한테 아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저는 이렇게 보아 친구로 왔지만 선배님 배우고 싶어서 더. 너는 어떻게 변명할 도리가 변명이 안 그래요? 아, 아 정말로 저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손 선배님을 너무 뵙고 싶어서 나온 거 같아요. 이 친구를 변명 많이 해주면 아 이런 분이 아 오케이 네. 준비 봤어? 혜진 네. 씨가 보는 손현주 씨와 보아 씨는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현주 형도 꼭 굳이 얘기해야 되나요? 아니 그 보아 씨만 아 일단 현주 형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배우 선배님이거든요. 드라마 스케줄이 되게 빠듯하다는 걸 저는 알잖아요. 네. 그 시간,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는 연기를 계속 하려고 저렇게 노력을 할까? 그리고 항상 저렇게 살아있을까? 그쵸? 과분하지 않아요?
별명이 뚝배기인데요.